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정식 부서로 출범합니다. 거래소는 13일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성공적인 정착을 주도할 전담 TF 조직이 이사회를 거쳐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과제로 보고 지속 추진을 위한 상설기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부서장은 현재 TF 리더인 윤재숙 ESG 지원부장이 맡았습니다.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위치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TF는 윤 부장을 포함한 9명의 직원이 2개 팀을 꾸리게 됩니다. 기업가치 재고계획 모니터링과 정기평가 분석, 인센티브 지원 사업 운영 등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TF팀은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들이 기업가치 재고 방안 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참고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의 취임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 이사장이 기획재정부 출신인 만큼 금융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성공을 위해 거래소가 중심을 잡고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기업 밸류업 지원 TF의 역할이 정 이사장의 손과 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는 지난 7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기업 밸류업 자문단도 출범시켰습니다. 기업 밸류업 TF는 밸류업 자문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